아, 예. 응? 뭘 인정하냐는 거예요? 자, 축구를 두 개씩 잡았어요. 저걸 이겼네. 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닉네임 바꾸기입니다, 닉네임. 하루 바꾸는 거예요, 두 개씩. 뭐, 빨간 원숭이. 강구는 강서, 양천이 최고고, 강남은 별로라고 하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남에는 전호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전호가 강남에 있어요, 여러분. 전호. 그 전호를 이기고 나서 얘기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야,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저. 손 제끼려고 들어가지?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직 불안하다는 얘기죠. 이 점. 요새 이독사형 폼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렸다. 야, 나이스. PPP 3점. 근데 한때 당구 잘 치시는 분들은 다 강남에서 쳤었어요, 당구를. 강남에서 모여서 쳤었어요. 자, 짧게 두껍게 치거나 키스 생길 것 같은데 이러면. 야, 빠졌어. 자, 4점. 야, 운 좋다, 운 좋아. 자, 여기서 빵꾸를 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1접구 이렇게 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부드럽게. 그렇지, 쭉쭉 쳐줘야 돼요. 나이스, 5점. 자, 이제 5마우스 짧게 칠 건데, 여기서 딱 맞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원코, 투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부드럽게.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딱, 끝나고 나서 내 큐 끝이 매듭을 잘 지어줘야 돼, 저렇게. 아, 좋아요. 지금 매듭 잘 지었는데 좀 두껍다. 치고 나서 부드럽게 매듭을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착, 매듭 착, 착, 그래. 이렇게 나가면은 충격력이 많아서 꺾이겠고. 하나, 둘, 셋, 다이 정도. 자, 5대 0입니다. 야, 지금 회전을 많이 주고 코너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쳐서 여기서 이렇게 깊숙이. 쳐서 최소한 여기 60 많아지. 오, 지렸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요. 야, 좋아요. 1점. 아, 인천에 은규 형님, 은규 형님 압니다. 누구 아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마지막에 은규 형님 알아요. 옛날 그 형님도 짝대기 형님이시잖아.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50 떨어져서 다이렉트로. 그렇지. 좋아요. 이렇게 폼이 이렇게 올라왔다니까, 독사형이. 좋습니다. 지금 깊숙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 당구는 매듭을 잘 줘야 됩니다, 매듭. 아, 저거, 예, 알겠습니다. 매듭을 잘, 자, 빵꾸 맞아 있죠? 그냥 얇게도 되고, 두껍게도 되고. 아우, 야. 자, 3점. 자, 여기서 이 공을, 자, 원쿠션? 이게 쳐도 되고, 이 공을 치기에는 우라 제끼라고가 좀 힘들 것 같고, 매듭이 밀도? 야, 밀도라고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둘, 그때 흔들리지 않고 큐 매듭을 확실하게 딱 해주라는 거예요. 야, 봤죠, 여러분? 독사형 포텐 터졌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포텐 터졌어요. 장난 아니에요.
이번에 시합에서도 잘하셔가지고 와 저, 되게 잘 치신다 그러니까 또 겸손하게 또 독사역이 제가 방송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더 기분 좋으라고 자 여기서 V로 여기서 빠졌네 야 5점 맞고 4점으로 응수한다 5점 맞고 여기서 2점에서 3점만 쳐도 괜찮은 건데 4점까지 쳐버렸어 자 이거 우라 칠 건데 자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죠 1접고 키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뺐고 아 회전 잘못 살렸네 회전만 잘 살렸으면 되는데 회전을 못 살렸어 유튜브 제국 죽어있는 주켓이 자 더블치겠죠 이거는 자내 기울기가 이렇게 많은 뭐 45도 기울기는 아니고 이렇게 뭐 30도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려가는 걸 약간 억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지금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각도잖아요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두께를 여러분 저런 공은 생각보다 두께를 두껍게 쓰지 마시고 지금 같은 각도에서 생각보다 두께를 얇게 설정을 해보세요. 얇게. 그 다음에 스피드를 좀 붙이십시오. 저기 조금만 두꺼워도 테이블이 상태가 좀 밀리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조금 얇게 가신 다음에 약간 쿠션에다 튕겨놓는 느낌으로 치면 더 좋을 겁니다. 야, 빵꾸가 또 서버리네, 여기서. 자, 원, 투. 자, 뭐야. 빵꾸 쳐야지, 이거는. 회전 거의 무시로 준 다음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무시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잖아. 얇게 맞아도 두께 맞아도 다 됩니다, 이거. 그치. 지금 내 원쿠션, 내 수구 위치가 너무 좋아서 얇게 두껍게 흰 边만 다 해놓으면 됩니다. 아이고. 갑자기? 놈샷 추가요. 놈샷. 1접구가 여기 있으니까 내 공도 당연히 지금 빠진 거겠죠. 여기다 세연으로 생각을 죽어도 없었던 거겠죠. 자, 이거는 빵꾸를 쳐도 되는데 빵꾸 안 치겠죠? 칠래나? 빵꾸도 생각보다 괜찮은 공이에요, 이거. 김전호님 별풍선 3개 와, 보너스 김전호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전호님. 밖에 계셔. 야, 성함이 김전호님이셔? 아니 그냥 닉네임이 김전호야. 전호? 전국 전호? 고속으로.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깥에 계시는데 왜 사갖고 오셨거든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래야 된다. 아 예. 아유 김전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전호님 김전호 이분 전호로 하셨다. 야 전호라는 닉네임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전호? 친근감 있지 않아요? 멋있기도 하고 이름 약간 멋있어 전호 알고 보면은 전국 호구야 그러니깐요 자 다대를 치네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원 쿠션 여기서 투 쿠션 쓰리 쿠션 내공 빳빳하게 지금 덜 앞에 떨어뜨리면서 회전량을 주니까 어려운 공이야 두께 좋아 죽네 팬클럽 따라와 팬클럽 찾아오자고 좋아 죽어 아. 다대가 어렵죠. 자, 이거 시카키리우스 원 쿠션 공 맞고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쓰리 쿠션. 야, 시카키 이거 걸리면은 부드럽게 걸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부드럽게. 그렇지. 야, 완전 살아나셨다. 저는 뭐든지 호구입니다, 여러분. 뭘 하든 간에 호구예요. 당구도 되게 호구였는데, 그나마 당구가 좀 늘어서 잘 치는 거지, 저는 뭐든지 다 호구예요. 자, 이거는 레지를 치셔야 되는데, 레지 안 치고 리버스, 키스 열로 빼고요. 내공 쳐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봤죠? 여러분, 지금 완전 포텐 터졌다니까요. 독사형이.
뭐 당구 여기 이기고 지기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구에 자신감을 많이 찾으셨어요 지금. 치다 보면 이게 포텐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유튜브 아프리카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짱꼬로드 반담 1적구가 2적구 때리는 것만 1적구에 2적구 때리는 것만 이것만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 공은 저렇게 키스가 있는 공입니다. 서로 공을 잘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독사형은 못 받은 것 같은데 자 핫코치입니다. 핫코치인데 1적구 부드럽게 쳐서 이렇게 가는 저 정도 힘배합으로 해놓고 내 공은 회전에 회전을 한 원팁 정도만 줘서 원팁 정도만 줘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이렇게 좋아요. 깊숙이 맞겠네. 깊숙이 좋습니다. 1적구에 신경을 많이 쓴 뭐 그런 지금 공이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맞든 간에 다 칠 공이 생깁니다. 그죠? 이왕 이 공 치는 거 힘배합까지 다 같이 연습해서 치시면 좋잖아요. 이왕 어차피 치는 거 이게 뭐 어렵게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어 짜내서 이런 포지션을 치는 거라면은 이렇게 추천을 안 드릴 텐데 자연스럽게 치면서 저런 모양을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코너 깊숙이 깊숙이 그렇죠 좋습니다. 맞았나? 맞았다 맞았어. 자 하쿠를 칠텐데 1적구 키스를 어떻게 빼냐. 두툼하게 빼면은 여기로 키스 빠질 수 있어. 투쿠션에서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빼야 되겠죠. 이렇게 공에 절반 두께를 쳐도 여기서 부드럽게 치면은 키스는 빠져있고 내 공을 짧게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공은 짧게 앞으로 빼셨네. 앞으로 빼면서 짧게는 조금 힘들죠 지금. 아무래도 각도가 앞으로 칠 거면은 다이렉트로 치는 게 좋고 저를 사이로 뺄 거면은 짧게 치는 게 좋고. 아 그랭님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우라 우라는 어떻게 쳤어야 되나. 자 쓰리가락 똥창 이빠이 찍으면 되죠. 제일 깊숙이 제일 깊숙이 제일 깊숙이. 95115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빨간 공을 오마오시로 치는데 요렇게 갈고 칠 수 있고. 와 치신다고? 치신다고? 차. 와 장난 아니다. 자 이거를 빵 때려서 짧게 쳐보려고 하는데 이거 하고 그냥 빳빳하게 해서. 자 뭐야 회전을 어디 주고 어떻게 치시는 거야. 짱콜라를 짧게 치시나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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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치신다고? 와 봤죠 여러분. 제가 괜히 잘 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자 이 공은 이쪽으로 우라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우라를 쳐서 뚱뚱하게 키스를 이렇게 빼고 내 공은 이렇게 갈 건데 아이고 얍! 어우! 저런 두께가 나오면 내 공이 빨라지니까 좀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얇게 치니까 얇게 날라갔잖아 지금. 날라가는 게 그러니까 얇게 맞으니까 그만큼 내 공도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근데 저 공 자체가 쉬운 공 아니에요. 자 빨간 공 키스 이쪽으로 빼고 아 두껍게 좋아. 그러니까 아 충복이 형을 그때 이기고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죠. 코너 깊숙이. 코너 깊숙이 아니면 없죠. 그냥 저렇게 짧게 치기에는 키스가 있잖아. 짧게 치려고 했네. 지금 이닝수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이닝 정도 됐나? 아, 7이닝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또 공이 어려워. 자, 지금 오른쪽 회전이면은 접시죠. 원쿠션. 공 맞춰서 접시. 어려웠어. 자, 이 공은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 우라 포쿠션을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길 보고 치는 거죠. 여기나 어디? 여기다. 최대한 깊숙이. 이러면은 짧지. 저렇게 꺾였다 들어오면 짧죠. 이런 샷이 왜 이렇게 자꾸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안 나가고 왜 저렇게 딱 잡아치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치는 거예요. 대학생 당구대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생이면 다 참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키스는 이쪽으로 빼고 내공을 쳐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기는 모양이 날 겁니다. 감기는 안으로 이렇게 감겼다가, 아이고, 얇았네. 너무 얇았어요. 자, 노란 공은 붙어서 못 치겠고, 이건 우라를 다이렉트로 쳐야 되겠죠? 몇 떨어지면 되냐면, 15 떨어지면 됩니다. 쳐서,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렇게. 1, 2, 3, 좋구요. 저 회전력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런 회전력을 지금 오른쪽 회전을 주는데, 이렇게 주고 치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면 갈수록 내공 길어서 빠져요. 1시에서 12시 반, 요 사이로 치면은 절대로 저거 길어질 일이 없습니다. 저런 두께로 날아갔을 때. 또 누구 오셨나봐요. 누구 가신다고 그러시나봐요.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렇게 회전력을 한 원팁 정도에서 뭐야? 야, 이거 세게 쳤어. 2분 방송 요즘 잘 나간다던데. 아니 원래 방송 요 정도는 합니다. 항상 4시간 방송하고 죽박 4시간 방송하고 게임 치는 거 한 두 게임 정도 하고. 아, 두께씨는요 여러분 가식적인 표정이 없는 형이에요. 진짜로 가식적인 표정을 지으는 형이 아니에요. 근데 웃음이 어색한 웃음이 가끔씩 지어질 때는 있는데 가식적인 표정은 없는 형이에요. 그 어색한 웃음이 뭐냐, 간다니까 웃긴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지 가식적인 건 없어요. 진짜로 아니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키스 이거 열로 못 빼나? 뺄 수 있잖아. 그치? 빼고 내공 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빠졌나요? 되네. 아, 좀 빠져라 좀. 아, 복사형 좀 응원 좀 하게. 자, 기대가리 요소. 1 쿠션, 2 쿠션, 3 쿠션 이렇게 짧게 들어가면은 맞을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큰 각도예요. 둘. 지금 요 위에 맞았죠. 여기 맞아서 들어가는 각도라고 했죠. 맞을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빅볼이죠. 자, 이거는 뭘 쳐야 되겠습니까? 이거 따블을 쳐도 괜찮은 공이고, 오마오시? 오마오시는 진짜 이런 거 잘 쳐서 제가 두께라고 닉네임을 적어줬거든요. 이런 걸 잘 쳐서. 자, 이거 안 맞고 빵꾸로 열려야 돼. 빵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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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빵꾸. 얍. 그렇지. 수비하려고 이렇게 쳤는데 빵꾸 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얇게 에러하면 이렇게 에러가 돼. 두껍게 차라리 에러가 되면 짧아서 이렇게 서갖고 디펜스가 되는데, 얇게 에러가 되면 이게 빵꾸를 줘갖고, 공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뭐야!
아, 이거 못 찾네. 아, 왜? 독사형이 왜 두께형만 보면 작아지지? 왜 이러지? 잘 나갔는데? 어려운 거 다 치고 잘 쳤는데? 자, 원쿠션 여기서 이렇게 포커스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어. 회전만 적당히 잘 살린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만 치면 돼요. 좋아요. 회전을 잘 살려야 됩니다, 이런 공은. 지금 각도에서는. 야, 아, 왜 잘 살려야 되냐? 내공하고 기울기를 보면은 일적구보다 내수구가 더 나와 있었어요, 이쪽으로. 그게 이쪽으로 갈 건데 내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회전력을 많이 살리면은 이거는 옆으로 짧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두께 설정을 잘해야 돼요. 알아서 감기는 각도니까. 힘 배합하고 두께 설정을 잘해야 되고, 지금 같은 기울기는 회전력을 잘 살리면서 힘 배합은 전원 힘 배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 싸우지 마세요. 이 신성한 당구 방송에서. 좋습니다. 쫓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내공이 먼저 나오는 우라를 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 쿠션, 두 쿠션, 아니면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요. 기대가시를 칠 수도 있고,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내놓고 내공을 짧게 만들 수 있고, 내공이 먼저 나오게 칠 수도 있고, 오마오시를 칠 수도 있고, 이건 기대가시. 오, 야, 이거 너무 얇았다. 저렇게 저 두께면은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 두께입니다. 저 두께가 사실 좋은 두께인데 왜 길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차고 나가는 큐 스피드가 빨랐어요. 회전이 또 많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 스피드에 회전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큐 스피드가 차고 나가는 게 좀 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옐로 카드. 예? 옐로 카드입니다. 이거 옐로 카드. 옐로 카드 두 장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재밌는 방송 보셔야죠. 지금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을 서로, 누가 잘못 썼다 하더라도 말을 이쁘게 하셔야죠, 여러분. 자, 다들 뭐 아가리 쳐닫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자, 바운딩.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식스, 이렇게 20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렇게 많이 먹진 않겠죠. 제 컨디션 좋을 때 쪼단? 한 식스 쿠션까지 나옵니다. 컨디션 좋을 때 빵! 치면 다다다다다다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컨디션 안 좋을 때는 한 초코밖에 안 먹어요. 자, 더블을 칠 텐데, 더블 치면은 여기서 키스가 걸려있으니까 한 번 더 일어난 거야. 지금 각도는. 그래서, 비켜치기를 친 거죠. 원 쿠션. 이렇게 길게. 정확히 어디 떨어질지는, 최전 양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 내공이 긴 모양으로 가야 되겠죠. 예세체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예세체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자, 짱골로드 반담 짧게 치는데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가는데 일적구가 튕겨 나올 때 여기서 키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치면은, 그렇죠, 키스 나잖아요. 너무 두껍게 치면 내공이 길어져. 그래서 좀 얇게 치려고 지금처럼 하다 보니까 일적구가 나올 때 들어가는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있는 건 아니고 저거 뺄 수도 있는데, 근데 편한 두께로 쳤을 때는 저런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자, 이건 사실 저는 내가 봤을 때 접시 되돌아가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외방수입니다. 지금 외방수. 자, 안 맞으면 없는 외방수. 그래서 잘 치셨습니다. 자, 1점. 여기서 우라를 치면은 칠 수도 있어요. 근데 1적구가 단쿠션, 단쿠션을 맞아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1적구가 단쿠션 장 맞는 순간에 여기서 키스가 날 수도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라를 치면은 볼게요.
이거라 저런 큐스피드로는 이 공을 득점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지금 같은 공 있죠. 이게 여기 테이블이 메이플이 6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5대는 이런 우라들이 생각보다 잘 제껴져요. 진짜로. 근데 여기 테이블에서는 공이 유독 이런 공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진짜 무겁게 느껴져요. 잘 안 제껴져요. 다른 테이블보다. 그 쿠션이 아마 좀 세고 공이 아니 그 쿠션의 높이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점. 자, 이거는 학구를 치는데 길게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짧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코너 깊숙이 받는다고 해도 다이렉트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짧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코너 깊숙이 쳐도 돼요. 흰 배안만 내가 너무 쏘지 않는 흰 배안만 나오면 됩니다. 일적구에, 아, 이건 아니야. 코너 깊숙이 들라고 했잖아. 여기 짧게 본다고 해서 얇게 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 흰 배안만 잘해놓으면은 회전량을 여기 1시 정도 방향만 설정만 해놓으면은 내 공이 알아서 짧아집니다. 이런 공은. 아이, 안상님 감사합니다. 사오셨다. 어? 또 사오셨어? 야, 그 두께님 팬이 나오셔서 마실 것도 또 사다 주셨어요. 아, 정말 고마우시다. 롱고니아 아담 중에 어떤 게 나올까요? 롱고니아 아담. 야. 아담 좋아하는 아담빠들. 롱고니 좋아하는 롱고니빠들. 좋아하는 분들을 빠라고 얘기했을 때. 야. 좀 많이 갈리죠. 아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담만 써요. 아담 써갖고 이제 아담 큐 말고 다른 큐 써볼 거 없나 하시는 분들이 롱고니 고가 큐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아담의 무사시라든가 이런 좋은 큐들을 써봤던 분들이야. 제가 진짜 그거는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롱고니가 최근 10년 전만 해도 롱고니 큐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이제 쿠드롱 뭐 이렇게 많이 선수를 쓰면서 야스퍼스 쿠드롱 뭐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쿠드롱 큐가 많아졌는데 그 전에는 지금 롱고니 고가 큐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사시나 이런 거를 고가의 아담 큐를 써보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정확히 뭘 써야 된다고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 전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뭐야. 짧잖아. 왜 아껴. 어? 되겠는데 이거? 되겠어. 짧나요? 아, 짧네. 자, 여기서 Q 얘기를 뭐 굳이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롱고니는 뭐가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치고, 야, 우라를 치는 거야. 우라 치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이렉트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30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30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짧게 가죠. 이런 쪼단으로 맞아야 돼. 야, 아, 될 것 같은데. 예, 신케일링 감사합니다. 지금 이닝 수 제가 봤을 때는 한 12이닝에서 13이닝 정도?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독사형이 12이닝, 13이닝. 요 정도. 14이닝? 요 정도. 자, 확고 맞아 있잖아. 이거 크롬 깊숙이느라고. 그럴 때 있어서 스트록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앞으로 팔로우가 쑥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약간 힘을 아직 못 빼는 느낌이 있어요. 짧게 빠질 것 같아. 빠졌네. 여기서 이렇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아시겠죠? 보이시죠? 팔 여기서 두께형이 지금 친 스트로크는 여기서 이렇게 속도 굉장히 많이 붙은 건데 여기서 하나 둘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쑥 들어가주는 느낌이죠. 아이고 그대 앞에만 서면 됐다. 나는
왜 지렁이가 되는가. 그대 앞에 맞으면 지렁이가 됩니다. 이거 쳐야죠 형님. 들어오세요. 그렇죠. 16이닝이 됩니다. 아, 많이 쳤네. 자, 이걸 치고 나서 내공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회전을 좀 더 살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이 실력을 만들려고 당구장에서 새끼를 다 먹은 건 아니고요. 당구가 좋아서 치다 보니까 이 실력이 됐고, 당구장에 있다 보니까 당구장에서 밥을 많이 먹게 됐죠. 예, 감사합니다, 최철우님. 아, 좋다. 익산 대회. 제가 익산 갔었죠, 저번 달에. 갔다가 아침에 익산을 가서 첫 게임에 떨어져서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열 확 받았어요, 아침에. 아, 오늘은 잘 쳐야자고 갔는데 일탈하고 바로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짧겠죠? 자, 야, 저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저 엄마 옷이 키스 잘 빼야 되겠죠, 이거. 여기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꺾어서 가려고 했더니 얘가 날라와서 여기서 키스 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적구를 두툼하게 쳐서 내공 1적구를 뭐 보내고 나서 내공이 따라가는 저런 모양 아주 좋습니다. 아, 공이 어렵네. 근데 여기서 지금 14대 19인데요. 핸디캡이 2점이라는 점수가 있죠. 3점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때는 바야흐로 2005년도. 그때 당시 여자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다가 당구를 너무 치고 싶어서. 근데 개인큐라는 게 있대. 그래서 빌마트라는 데를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 큐가 뭐냐? 플러스5라는 큐를 샀는데 그게 2005년도에요. 65만원짜리. 3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때. 그때 제 대대 점수가 몇 점이었냐? 18점이었습니다, 18점. 자, 학구를 다이렉트로 치겠나? 여기 쪼단으로 치겠나? 아, 공이 좀 아리까리하게 쓰네. 다이렉트, 이게. 이렇게 쳐야죠, 치는 거는. 저는 친 거는 뭐 학생 때부터 쳤죠. 좋다. 와, 라인 좋고요. 아, 지렸다. 방송하기 전에 수입이 어디 있겠어요. 자, 접시 원, 투, 되돌아오기. 그때는 에버리지 체크를 안 하고 칠 때였어요. 2005년도 때는. 자, 되돌아오기. 생각보다 많이 꺾어놔야 돼요. 회전량이 생각보다 많이 꺾어놔야 돼요. 얇게. 그쵸. 지금 많이 꺾어놨죠. 그죠? 여기서부터 거의 뭐, 치자마자 알다마가 맞을 것 같은 느낌으로 꺾어놨잖아요. 근데 저건 사실 조금 위험했습니다. 1적구로 두께를 더 두껍게 설정을 하고 더 깊숙이 넣으면서 회전량을 줄이고 치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방송 몇 년 됐냐고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여러분. 저희 방송 6월 19일날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봐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야, 짧어? 아. 자, 학구. 아, 공을 잘 봤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30점 가고파님. 어저께 저희 방송 다시 다, 제 방송 보시면은, 자, 뭐야, 이 놈샷은. 빠졌지, 뭐. 투코로 맞겠나?
미쳤네 두께씨 진짜. 뭐 학구를 뭐 이렇게 쳐. 나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두께씨한테 저런 거 보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싸이는 뭐 어색하게 저번에 추가방에다가 이렇게 해줬다니깐요. 초등학생처럼 전특 보스 형님이 꼭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당구 해커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뭐 초등학생 사인이지 뭐. 아 사인 연습 좀 해놓을걸. 이렇게 가야 돼. 빌 빌리아드 해 아니 CK야 빌리아드 해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예, 체킹님. 자, 이렇게 빌 CKE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빌리아드 해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 갑자기 무조건 해줘야 된대 사인을. 아 진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진짜 어떻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당구 해커. 초등학생도 저거보다 사인 잘하겠다 여러분. 예? 초등학생도 저거보다 사인 잘하겠어요. 아 이거 빠졌네. 아... 아 당구치기 전에 팔부는 스트레칭이요? 아 일단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좀 하기 전에 팔을 풀기 위해서 예비 퀴즈를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를 공을 치기 전에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걸 빨리빨리 풀, 좀 풀, 풀어 놓으세요. 자, 투 뱅크샷. 아이고. 이 방송 안에서만 쓰고 있죠, 지금. 초구 당점 어디를 줘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줍니다. 초구 당점. 중상단 2시 정도의 높이는 요 정도. 이렇게 주고 치다가 원, 투, 쓰리 이렇게 치자. 공 너무 잘 봤네. 야 근데 점수가 17대 19네 지금. 야 두께씨가 아 저 안 나와요 그. 야 뭐 네이버 봤더니 뭐 당구 해커 한번 쳐봤더니 뭐 당구 해커 누구 당구 해커의 정체 당구 해커 얼굴 뭐 이런 게 막 나와 참나. 아이고. 아 이런 걸 왜 이렇게 살려서 못 치지 두께씨가. 왜 이렇게 공을 죽여서 치지? 팔에 오른팔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거는. 자 우라를 빵 쳐서 얘 보내놓고 내 공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엿! 아 맞았네. 어나니머스 가면이잖아요. 자 따블을 치는데 장장단으로 한 번에 볼 것 같아요. 그냥 살살 장장 장으로 보냐? 장으로? 장장장? 어?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추천. 아프리카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누르시면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전에 추천을 안 눌러줬다 너무 미안해. 아 눌러줄 걸. 그 죄책감에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학고 두툼하게 쳐야 되죠. 키스를 열로 빼야 돼요. 두툼하게 쳐서 저 안으로 뺄 수도 있고. 야 생각보다 많이 두껍게 쳤는데 왜 이래. 아 잘 나가시다가 왜 이러실까. 이 방송만 나오면 이상해지네. 할로우 자동 구강이요. 또 어디서 또 죽방을 치고 왔길래 이제 들어와서 할로우 그러는 거예요. 뭐요 자. 두께씨 야 진짜 뭐 당구치기 싫으니
뭐 놀러 왔니? 아, 이건 거의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힘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저런 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많이 들어갔어. 자, 우라. 거의 비슷한 우라입니다, 지금. 조금 틀린데 거의 비슷한 우라야. 방금 전에 두 개씩 하셨던 거. 뭐야. 완전 정반대잖아, 두 분이서. 두 분이 완전 정반대. 한 분은 너무 두껍게 쳐서 짧게 쳐. 한 분은 두께가 얇아서 키스를 해. 그럼 흰공이잖아. 키스를 얇게 두껍게 쳐야지. 두껍게, 이런 거는 두껍게. 얇게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두껍게 쳐서 키스를 이쪽으로 빼야지. 이렇게. 하코디아님 별풍선 50개 땡큐 쌉싸비우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하코디아님 50개 땡큐 쌉싸비우스. 쌉싸비우스. 아, 오늘 참 방송 쌉싸비우스 하네. 감사합니다. 자, 안쪽으로 치면 되겠죠, 이런 건. 안쪽으로 쳐야 되는데, 회전량은 거의 저런 각도에서는 무시로 치시면 돼요. 무시. 무시해서 살짝 느낌 팁. 한 12시 10분 정도? 거의 무시 정도 치는 느낌으로 두께를 좀 더 쓰시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두께가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긴 했어요. 많이 두꺼운 거죠. 여기 있던 공이 맞아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 많이 두꺼운 건데, 그, 지금 저런 두께에 만약에 회전이 뭐 반 팁이라도 들어갔으면은 무조건 돌아서 나왔겠죠, 안으로. 그 상태도 회전을 빼고 두툼하게 탄력을 살려서 치는 저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런 안에서. 야, 여기서 길어지잖아. 어, 쪼갱이야, 쪼갱. 형. 뭐 옛날 리즈 시절. 자, 여기서 우상주 님 구독 감사합니다. 박수. 이거 친 거예요. 이거 친 거예요. 단단 장단을 쳤습니다. 단단 장단. 이렇게. 여기 있는 공이에요. 야! 와, 또 짧게 뺐어. 아,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거는요. 야. 미쳤다 진짜. 성대한 밤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지렸다. 성대한 밤님 별풍선 10개 지렸다. 개지렸다. 키스 이쪽으로 빼고 내고 두툼하게 밀면서 회전 다 살려서 치는 겁니다. 1접구 두께 봐보세요. 그래서 저런 두꺼운 두께 쓰는데, 아이고, 갑자기 처음에 재밌는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졸전으로 바뀌었어요, 게임이. 갑자기 졸전으로 바뀌었어. 자, 우라를 칠 텐데, 자, 다이렉트로 치는 건지 짧게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렇게 치는 거면 다이렉트죠. 그렇지, 다이렉트가 쉬웠지. 더블 원 쿠션. 야, 투 쿠션. 이 어려운 걸 친다고? 쓰리 쿠션. 포 쿠션. 쓰리 쿠션이구나. 그렇지. 이거 그냥 이거 비켜치기 쳐야지. 비켜치기. 얇게 치면 되잖아. 저게 생각보다 그렇게 얇은 두께가 아닙니다, 여러분. 퀴즈만 잘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아, 잘 쳤는데.
아, 주소까지. 아, 저희가 아프리카를 들어가면은 여러분, 아프리카로부터 화면을 보시잖아요. 그 보시면은 그 화면을 세로로 다안 하고, 아니, 가로로 다 키지 않고 세로로 봤을 때 밑에 채팅창에 올라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공지를 띄워놓는 게 있거든요. 그 공지를, 그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방에 뭐 공지가 적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요, 주소가 마땅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짱구로드 반담. 생각보다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면 돼요. 지금 테이블 상태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 아이고, 딱총 소리가 났네. 무슨 뭐다 보어밴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뭐 어색하게. 어떤 퀴즈라는 몰라요 지금. 아이고, 클레어 형 입장하자마자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강퇴를 당하네. 열혈인데. 야, 대단한 방입니다. 이 각도가 맞나 지금? 맞을 거예요. 맞아 있지 뭐. 안 봐도 돼. 이건 맞아 있어요. 좋겠지는 이거는.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예? 방송해야지. 좋고요. 야, 26대 19, PPP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좋겠으나 알죠? 계속 치는 거. 코너발이? 아, 안 되네. 아니요, 주먹기 사용한 적 없어요. 이것도 맞아 있다 봐야죠. 플러스 35 나누기 2 시스템. 20이니까 35, 55 나누기 2 하면은 27.5. 지금 뭐 똥창이었네요. 뭐 지금. 그죠? 저번에 방송했던 거. 26이닝이랍니다. 아, 나 진짜. 테이블들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테이블들은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야, 무스리가 몇 개를 치는 거야? 지렸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리가. 테이블은 다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요즘에는 테이블이 다 좋아요.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차이가 똥다이가 될 수도 있고, 별로 좋지도 않은 테이블이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고. 두꺼비로 바꿔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겼는데 어떻게 바꿔요? 야, 얍! 질이었다! 야, 오늘. 퍼팅 아르님 별풍선 14개 땡 큐쌉사비우스 독사풍 독사님 화이팅. 독사풍, 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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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가 독사야? 아, 맞다. 독사. 아, 감사합니다, 커팅님. 아. 웃기다. 오, 다이렉트로. 짧다. 아, 독사. 아,
알리, 독사, 세륙, 국빙, 장빙, 장사 뭐 요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님이 생각하는 큐하대 원목 종류 중 원탑은? 큐하사 아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살인공치님. 저 그런 거 진짜 잘 몰라요. 두께씨한테 물어보세요 살인공치님. 죄송한데요 제가 뭐가 뭐... 있다고 했냐 안 했냐. 야 독사형이 닉네임을 독사형이 형만 만나면 봐주네. 아니 야 나보러 중간에 뭐라고 하냐? 나 봐주는 거야? 아까 학과나 빠졌더니 봐주는 거냐 물어봤어. 내가 형님은 저 앞에서 맨날 죽어갖고 형님은 맨날 방송에 출연해야 만든다 내가 그랬거든? 닉네임 바꿨어. 지렁이 아니야. 지렁이 아니고 독지렁이. 독지렁이.